무대 잘 보셨나요? 네! 와,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도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여행하면 또 먹을 거죠? 맞아요. 여기 앞에 푸드트럭이랑 많던데 저희 무대 즐기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무대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사진전이 있다고 해요. 즐거운 추억 남기기 위해 사진을 같이 찍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SNS 홍보도 SNS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저희가 좀 홍보를 해보자면 네. 저희가 인스타,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버, 그리고 V앱에 저희 네오펀지 공식 계정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찍으시는 영상들이나 사진들도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희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그럼 네. 저희 다음 곡 바로 소개해볼까요? 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레드벨벳 선배님의 음파음파랑 시스타 선배님의 쉐이킷인데요. 저희 마지막 곡도 신나는 노래니까 여러분들 신나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마지막 곡을 끝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즐겨주세요. 해주세요. 네. 마이크 잡으시고 인사하고 내려갑시다, 네오펀지. 예, 예, 예.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잘 돼야 되는데, 그죠? 네네, 네. 그래요.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개인적인 삼촌의 바람이 있다면 여자 BTS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여행 패스에 오신 많은 여러분들. 네, 오늘 남은 무대도 즐겁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고, 호응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네온펀치한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온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온펀치였습니다. 네, 그래요. 네온펀치가 다시 한번 잘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는요 잠시 후에 예, 굉장히 놀라운 장면